아이쿠, 저분들 안녕. JJ입니다. 리빙피 털어옴 1편, 2편을 통해서 각종 아이디어 생활용품들을 리뷰를 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주방용품 특집입니다. JJTV 구독 플리즈. 오늘 첫 번째로 리뷰를 진행할 제품! 1분 완성 동막골 팝콘 제조기입니다. 영화관에서처럼 팝콘을 먹고 싶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언제 하는지에 데워서 먹는 팝콘을 사다가 먹는데 팝콘을 데우면 또 툭툭 터지면서 냄새가 고소하게 샥! 여기까지는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사실 예전에 냄비를 가열해서 팝콘을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이리저리 사방팔방 치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본체 뚜껑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본체 안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세척 후 물기를 닦고 건조하십시오. 어제는 수건 같은 걸로 좀 닦아줘야 될 것 같아요. 물기를 제거를 해주고. 이 안에 날개들에서 뜨거운 바람이 확 올라와요. 여러분들 아시죠? 팝콘 만들 때 그냥 옥수수 넣는 게 아니고 이 팝콘용 옥수수. 종이컵에다가 3분의 2 정도 채우면 된대요. 많은 것 같은데? 30초 정도 예열을 시킨 다음에 붓고 뚜껑을 덮어두면 여기서 이제 팝콘이 팍팍팍 튀면서 여기로 막 축축축축 쏟아지는 그거겠죠? 네, 그겁니다. 둘, 다섯, 열, 열. 어떻게 들어가요? 팝콘이 나오나요? 언제쯤 나올까요? 오, 한번 터져. 오! 튀어나왔어. 아, 괜찮은데 이거? 팝팝팝팝팝팝팝팝팝팝팝팝. 야, 이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야, 이게 아니야. 야, 그만 나와. 이제 그만. 야, 만두야, 그거 먹으면 거 아니야? 아, 먹는 거긴 한데 너무 먹으면 안 돼. 이거 되게 금방 만들어지네. 아, 진짜 재밌다 이거. 그냥 팝콘 맛이에요. 1분 완성 동막골 팝콘 제조기라고 그랬잖아요? 2분 해야 돼. 기능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워머컵. 제가 초콜릿을 뜯어가지고 부셔가지고 이 위에다 놓고 녹여서 싹 부을게요. 싹 초콜릿을 좀 뭉텅이 떨어지긴 했는데, 아 뭐 어때? 짜파게티에 소스 뭉친 거 먹는 느낌 나는 거죠? 저렇게 먹으면? 와, 맛있다. 뭉텅이로 집어먹으면? 맛있어. 초콜릿 같은 경우에 녹일 때 중탕을 해서 녹이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간편한 것 같아 기도 한데 살짝의 답답함도 없지 않아 있었다.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집에서 넷플릭스나 영화 이런 거 즐겨보시는 분들은 하나쯤 갖고 있어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먹는 모습 이렇게 많이 안 보여도 되잖아. 근데 많이 먹었네. 손댈 필요 없는 1초 마늘 슬라이서. 잘 사용하고 있는 마늘 슬라이서 중에 요런 게 있습니다. 굉장히 잘 쓰고 있었는데, 근데 얘는 얘보다도 더욱 간편하게 마늘 슬라이스를 해주더라고요. 구성품 끝. 씻어 오도록 할게요. 씻다가 조금 부셔먹었어요. 쓸 순 있으니까. 네. 도마가 새 거가 생겼습니다. 이사오기 전집에 앞집 사장님께서 취미로 도마를 또 이렇게 만드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엄마 안 있으면 결혼도 하고 그러거든요. 결혼 선물로 이렇게 또 선물을 해주시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플레이팅 도마로 쓸 수 있게. 나무 이렇게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삼겹살을 올려놔가지고 조금 이렇게 되긴 했는데, 무료 광고 포함입니다. 무료 광고. 미래 입시 초보를 위한 팁 64가지! 네이버 블로그 홍보를 해주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여기 밑에 더보기란에 블로그거든요? 아버지 방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에 살면서 제가 뭐 따로 해드릴 건 없어서 이렇게라도. 자, 그러면 마늘을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다리를 떼주고요. 자, 요렇게 놓고 요렇게 그냥 해주면은 요렇게 얘는 이렇게 놓고선 탁 요렇게 해야 되는 반면에, 얘는 뚜껑만 덮어주면 마늘을 세워놓고 눌러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뿅. 그러면은 통 안으로 밀려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오, 요렇게
통 안에 슬라이스가 된 마늘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삼겹살 꺼먹을 때 옆에다가 같이 구우면은 딱 엄청 맛있을 만한 비주얼로 편리하긴 해요. 근데 차용을 해보니까 얘보다는 위험함이 따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얘는 이렇게 안에다가 놓고선 손가락에 칼날이 닿을 만한 일이 없어요. 이 녀석은 이렇게 바닥에 서 있으면은 그거를 그냥 그대로 이렇게 누르면 되기야 하지만 얇은 마늘 있잖아요. 그런 게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게 안... 뭐 서네? 안 서는다 그러려고 했는데? 아무튼 얇은 마늘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 할 때는 막 잡고 이렇게 해야 돼. 아, 얇은 마늘은 그냥 먹으면 되잖아. 이런 거 안 선다고. 봐봐. 요렇게 놓고 썰면은 이렇게 예쁘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세워놓고 칼날이 어느 정도 들어가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칼날이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살짝은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모양을 포기하시고 그냥 대충 요런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눌러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얘가 뚜껑이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열어서 이렇게 이런 장점도 있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뭐가 더 편리하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얘가 더 편리하긴 하지만 안전하냐 할 땐 얘가 좀 더 안전한 것 같아요. 마늘 슬라이서가 집에 없으신 분들 중에 구입할 계획이시라면 이 둘 중에 하나 장단점을 잘 보시고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필도 본품처럼 밀봉 후드캡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가루들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밀봉 클립으로 모서리 똑 잘라놔가지고 밀봉을 해서 보관을 해놨단 말이에요. 제가 잘 쓰고 있는 것 중에 이런 설탕이 있어요. 얘네들에 비해서 굉장히 편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한 다음에 똑 닫아두면 되니까 얘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포장을 사용하는 효과를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모서리 부분을 잘라준 다음에 이렇게 집어넣어줘요. 밀봉 클립으로 닫아주면 끝! 안쪽이 삼중 밀봉 장치라고 합니다. 잘 새지 않게 보아준다고 하는데 튀김가루가 굉장히 입자가 작거든요. 오! 괜찮은데? 입구로만 나오는 거는 확실한 것 같은데 요즘 답답하긴 하네요. 그래서 튀김가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부어서 쓰는 게 정신 건강에 더 이로울 것 같고요. 아, 설탕은 괜찮네. 어, 괜찮네. 콸콸콸콸 잘 나오고 쓸만큼 썼으면은 뚜껑만 이렇게 닫아가지고 보관을 해주면 되는. 크으, 오, 소금도 잘 나와. 막혔어. 이렇게 지퍼백 같은 경우에도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어, 맛소금도 잘 됩니다. 옆으로 세거나 뭐 하는 그런 것도 없고요. 가격이 하나에 약 1,000원 정도 하는 꼴이었는데 얘를 다 쓰면 얘만 떼서 또 다른 포장에다가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다이소를 갔더니 또 요런 게 있더라고요. 봉지캡. 얘 같은 경우에 하나에 500원 정도인데 얘에 비해서 엄청나게 넓습니다. 오호. 얘는 입구가 넓어서 뭔가 튀김가루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거든요. 꽤나 시원하게 나오는 편이에요. 가격도 다이소께 반값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리뷰를 해드린 걸 보고선 사용 용도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괜찮네. 평상시에 이런 거를 보관을 할 때 이런 집게나 이런 밀봉 클립 같은 거를 붙여서 쓰다가 요리할 때 떼서 요리를 한 다음에 어딨지 하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랬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방지가 되고 비닐 포장이나 뭐 폴리로 포장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더 편리하게 버릴 수 있게 도와주는 꿀템이 아닌가. 냉장고 서랍 에그 트레이. 저희 집에 계란 트레이가 따로 없어서 구매를 했는데 굉장히 재미있어 보이고 좋더라고요. 일단은 서랍식으로 여기다가 계란을 수납을 할 수 있는 수납함이고요. 옆에 구멍이 뽕뽕뽕뽕뽕뽕 통풍구가 있고요. 밑에도 있습니다. 고무로 된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그거겠죠? 다리에다가 딱딱딱 끼워줍니다. 미끄러지지 않아요. 서랍을 열어서 계란을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넣어주고 계란이 32개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어서 위에도 마찬가지로 자, 계란 한 판이 넉넉하게 다 들어가고 32개까지 들어가겠네. 앞에 계란을 다 빼고 뒤쪽 계란만 남은 상태에서는 이제 꺼낼 때 이렇게 굴러서 나오는 거죠. 계란 안녕 딱 하고 딱 한 번 내 머릿속에 그린 그런 그림 착착착
그건 아니네요. 위에 거는 경사가 져서 이게 될 수가 있는데 밑에 것도 될 수가 있는지. 열면은 여기 이렇게 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굴러서 내려오고 굴러서 내려오고 그냥 예쁘게 계란을 보관할 수 있는 트레이였던 걸로. 문이 열리네요. 보관을 딱 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계란을 먹을 때 이렇게 열어서 꺼낼 수 있는, 아 이게 앞쪽에 공간이 이렇게 떠 있으면은 밑에 것도 경사가 이렇게 생기긴 합니다. 이렇게 굴러 나오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처럼 그렇게 막 편리하게 계란이 막 톡톡톡 채워지는 그런 느낌은 아닌데 채워지긴 채워진다. 이 냉장고 이쁘지 않습니까? 예, 삼성 비스포크가 갖고 싶어가지고 시트리 갖다 붙였어. 내 마음속의 비스포크.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는 자동 쌀 세척통. 리얼리뷰에서 한번 다뤄볼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제품인데 굳이 뭐 이게 뭐 과장 광고스럽지도 않고 진짜 될까 안 될까 궁금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사서 한번 사용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구성품 같은 경우에는 요거 하나 있었고요. 위쪽에 뚜껑이 모기장 같이 돼 있고 세로로 구멍이 나 있습니다. 리필로 보이는 녀석 하나 들어있고요. 끝! 저희 집에 밥솥은 없어요. 햇반 사 먹어, 햇반. 저는 쌀을 씻을 때 빡빡 문질러서 씻는 편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 대충. 그 다음에 한 두 번 정도 더 씻거든요. 두 번째 씻을 때부터는 포슬포슬, 포슬포슬, 뭐 요 정도로만. 한 번 더. 포슬포슬. 똑같이 해줍니다. 요 녀석을 쓴다면 어떨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도 동일하게 두 컵을 넣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뚜껑을 덮어줍니다. 이게 줄기 하나짜리로. 이런 식으로 쌀을 찢어내는데 이게 광고에서는 이 쌀이 막 돌아가면서 씻기는 그런 거였는데 우리 집이 수압이 약한가? 아닌데 센데? 오케이 씻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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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긴다. 근데 또 밑에는 또 안 씻겨. 여기 물 호스가 계류식으로 돌아가면서 쌀이 씻긴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돌아가는 느낌도 아니고 물도 되게 많이 쓰고 좀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혹시나 양을 조금 줄여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양을 좀 줄여보겠습니다. 덜어내고 요만큼만 한번 씻어볼게요. 양을 줄이니까 아까보다 활발하게 쌀들이 돌아다니면서 뭔가 씻기는 것 같은 느낌이 나긴 해요. 쌀의 양을 줄이니까 불순물들이 돌아다니는 게 조금씩 조금씩 보입니다. 저희 집이 그래도 수압이 괜찮은 편인데도 쌀의 양이 그렇게 많은 양을 한 번에 씻을 수가 없었고 조그만 양을 씻으면서도 물은 엄청나게 또 많이 써야 되게 되는 비효율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밥을 한 2인분, 3인분 요거면은 한 두 공기 밥을 한 번 할 때 두 공기, 세 공기만 해서 드시는 분들은 있나? 저는 한 번에 한 7, 8인분 정도는 해가지고 보통 한 끼에 밥을 두 공기를 먹으니까 한 끼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해먹는단 말이에요. 보통 그래도 하루 정도는 먹을 수 있게 하려면 4인분, 5인분 이상은 해야지.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면 모르겠지만 또 가정집에서는 또 이걸 사용, 자취생 분들 중에 한 2, 3인분밖에 안 해주시는 분들은 사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또 제 수압이 약하면 안 되고 아무튼 그래서 쌀은 손으로 씻는 게 마음이 편하다. 제가 한 26살 때 자취를 하다가 밥솥이 고장나가지고 그때부터 작은 냄비에다가 밥을 맨날 해먹었는데 그렇게 맛있어. 근데 설거지가 와 빡빡빡빡 긁으면서, 아 그때는 뭐 돈은 없었어도 힘은 있었으니까. 짜잔. 와. 백전 백승 나와라 가제트 오프너. 끝. 작은 힘으로 열기 어려운 병뚜껑들을 열어준다고 합니다. 제가 다이소 제품 리뷰를 할 때 병을 여는 오프너를 샀었는데 힘을 받는 거는 그닥 없었고 잡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뭐 그 정도의 용도만 했어가지고 요거는 어떨까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데 열기 힘든 병을 가지고 왔어요. 요거 잘 안 열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보통 여기를 막 두들겨 패가지고 막 열긴 하는데 평상시랑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들보들 하면서 꺼끌꺼끌
하고 스펀지 같기도 하면서 고무 같기도 하면서 살짝 뻑뻑해요. 이렇게 손으로 만질 때도. 갑니다. 하나, 둘, 셋. 잘 열려. 별로 힘이 안 들어. 파스타 소스 열 때 어느 정도 힘을 빡 한 번은 줘야 되거든요. 얘는 그냥 스무스해서 푹. 제로 콜라.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픽 하고 열지만 제 여자친구 같은 경우는 이거 맨날 문 열어서 에이 따줘. 멋있게 딱 낚아채갖고. 만약에 제 여자친구가 제가 없는 상황에서 병을 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는 따주는데 제가 없을 때도 병을 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귀찮아서 이걸 던져준다는 게 아니고. 오, 이거 신기하다. 잘 돼요. 힘이 전혀 안 들어. 이거는 얘보다 힘이 지금 더 들어갔어요? 자기야, 영상 보고 이제 앞으로 이제 나한테 따달라 그러더라고. 이걸로 요 두 개만 해도 일단은 저는 대만족입니다. 얘가 또 따든 기능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꽂아서 들었어. 지렛대 원리로 탁 열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돌려서 걸어가지고 요렇게 따더라고요. 괜찮은데? 요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반대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얘로 과자를 밀봉을 해가지고 보관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거 되려면은 여기서 뜨거운 거 그거 나와야 되지 않나? 뭔가 그냥 칼날 같은 것만 있는데. 카츠리콘이라 불러다오. 과자를 먹자고요. 이대로 쫙 하면은 안 돼요. 이건 뭔 소리지? 건전지 누나 되나? 이런 바보 밀봉을 하는 게 아니고요. 얘가 뭡니까 여러분? 오프너잖아요, 오프너. 딱 당기면은 어쨌든 열리긴 열렸는데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고 칼날로 쬐가지고 여기에 일자로 칼날이 지나간 자국이 나긴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잘 안 되네요. 과자 봉지 열 때는 그냥 손으로 찢어. 그 녀석아, 이거밖에 없어. 어우, 좋네. 오늘 사용한 제품 중에서 이게 제 기능을 충실하고 만족을 시켜줄 만한 제품이 아닌가. 병뚜껑을 열기 힘들어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를 진짜 추천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제품이 아니었나. 다만, 과자는 손으로 까거나 찢어 먹자. 하나만 더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게 잘 열리면 이거는 확실하게 힘을 안 받는 거다. 제 여자친구 절대 못 열어요. 저도 가끔 이게 힘들게 열어요. 이거 뭐냐면 만두 물통인데. 대박. 이거 괜찮아요. 괜찮아. 진짜 괜찮아. 네, 여러분 이렇게 장작 3편에 걸쳐서 리빙픽에서 털어온 물건들을 하나하나 리뷰를 해드려 봤는데요. 소개해드리는 제품들은 그냥 그 샵에서 제가 구매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것 뿐이지 똑같은 상품들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고 더욱더 저렴한 게 있다면은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세 분들 모두 현명한 소비를 하기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군대 안녕히 계시게.